이제 원리금, 원금, 체증식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나는 난중에도 없어 이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네끼리만 친하게 얘기하고 난 들어왔는데도 보지도 않고. 자, 이제 원리금 균등이에요.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균등한 거예요. 이게 글자가 분명히 원리금이고요. 하나는 원금인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걸 착각을 해요. 글자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 가유순전 이거 할 때도, 가유순전 할 때도 이게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갈 때 뭘 빼요? 여기 부채서비스 빼죠. 여기가 1억 5천이에요. 그럼 세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자료를 주는데 원리금 지불에 9천, 원금 상환에 2천, 또 여기에 영업소득세율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줘요. 자료를 감가상각비 얼마 뭐 이렇게 자료를 줄 때 얘를 묻는단 말이에요. 얘를. 그럼 얘를 물으면 이제 얼마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요? 6천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4천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원금이 아니고 여기가? 아, 이자구나, 이자. 이자가 2천만 원 이렇게. 이걸 이제 원금으로 착각하는 거죠. 원리금인데 원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여기 원금이 9천이니까 이자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원금 이자를 항상 같이 빼야 됩니다. 늘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하니까 원금 이자 이렇게 이자가 여기 보이니까 예, 반가워요. 9천만 빼는 게 아니라 2천 또 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원리금이란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늘 조심해야 돼, 늘. 예, 이, 그, 대체로 우리 계산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를 안 줘요. 수학도 그래요, 수학. 옛날에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수학 문제에서 필요 없는 자료는 안 줍니다. 딱 필요한 것들만 딱 주죠. 근데 유일하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는 게 이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여기는 자료를 줘요. 그건 뭔 뜻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골라서 풀어라 이 뜻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근데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 있는 게 이제 이자가 2천이라는 얘기는 원금 상환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원금 상환이 7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원금 상환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자를 알려줘야만 원금 상환액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글자를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균등한 거고요.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거를 말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때는 원리금 균등액을 제일 먼저 계산해요. 이쪽은 원금 균등액을 제일 먼저 계산해요. 원리금 균등액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는 원금 이자의 합계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까 무슨 계수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지 않습니까? 1억을 대출받으면 1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 이게 매년 말 상환이에요. 1억을 연 10%로 빌렸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1억에다가 여기 뭘 곱한다고요?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죠. 저당 상수의 10년 10%를 찾아가는 거예요. 표에. 10년 10% 그 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면은 0.1627이 있어요. 그럼 이제 0.1627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 매 기간 말 저기 1억을 빌려서 갚아 나가는 이 금액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곱하기 뭘 하면은
0.16 이출을 하면은 요 금액이 계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627만 원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첫 번째 연도이든 두 번째 연도이든 10년간 계속 얼마씩 얼마씩 1627, 1627 이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자,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이렇게 계산을 했죠. 에,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요만큼 갖다 주는데 첫해 이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은행에서는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이자예요. 네, 이자보다도 더 많이 가져와야 이제 빚을 까주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연 10%로 매년 1년간 썼잖아요. 1년. 1년간 썼으니까 이자가 1000만 원 되겠죠. 1억에 연 10%니까. 그러면 이자가 1000만 원인데 가져간 거는 1627이니까 원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627만 원 되겠죠. 빼고. 그러면 잔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원금 상환은 이렇고 잔금은 어떻게 해요? 1억에서 627을 빼야 되죠. 이게 단위가 너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때는 1억 다 해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 9천만 원은 따로 떼놓고 1천만 원에서 빼는 게 요령이죠. 1천만 원에서 627 빼는 거는 이게 더해서 9가 되는 숫자 만들면 돼요. 더해서 9가 되는 숫자 3, 7, 맨 끝은 0이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건 3, 7, 3. 그럼 9, 3, 7,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천 따로 남겨놨으니까. 그럼 두 번째 연도는 9,373만 원 빌린 셈이죠. 그럼 요만큼에 대한 이자 10%예요. 그러면 937만 3천 원인데 요 3천 원은 이제 4,4,5,2,8고요. 자, 근데 가져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가져가는 돈은 똑같은데 이자가 지금 63만 원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자가 63만 원 줄었으니까 그 여분의 돈을 처음보다 더 많이 여분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원금 상환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27만 원 상환하지만 다음에는 690만 원 상환하게 돼요. 63만 원 이쪽이 더 붙어요. 이쪽 63만 원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이자는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원금 상환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낮아지고 얘는 점점 올라가서 이게 결국은 다 갚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갚는 것이 원리금 균등이에요. 자, 근데 원금 균등은 이거는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원금 균등액을 계산. 원금 균등액.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는 그 금액을 제일 먼저 계산해요. 그러니까 1억을 10년에 10번에 걸쳐서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씩 갚아야 이게 나누기 10번 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씩 갚아야 똑같이 갚아요. 그럼 첫 해든 둘째든 셋째든 원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원금 상환액이. 이걸 먼저 계산해 놓는 거죠. 두 번째 이자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예, 이 조건이든 저거 조건이든, 예, 조건은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연 10% 이자율로 1년간을 쓴 거예요. 매년 말 상환하는 거예요. 10번이니까. 그럼 발생한 이자는 1000만 원 똑같아요. 그러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원리금 합계를 갖다 줘야 돼. 얼마예요? 2천만 원 갖다 줘야 되죠. 그럼 잔금이 어떻게 해요? 9천만 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9천만 원 빌린 셈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자 10%. 900만 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갖다 주는 돈은 1900을 갖다 줘야 돼요. 이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이제 이게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갖다 주는 돈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8천이 남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 900, 여기에 대한 이자 800, 700 이렇게 이제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얹어가니까 1800, 1700 이렇게 되겠죠. 맨 끝에는 1100을 가져가서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이 직전에 1000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전에 1000이 남아있었던 것에 이자 100하고 이제 마지막 1000하고 해서 1100 하면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요 일단 요 원리금 지불액이 어떤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를 이제 통일시켜서 봐야 되니까 여기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죠. 근데 여기는 원리금 지불액은 줄죠.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점점 줄어들어요. 맞나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는데? 원금 균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체감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점점 감소하니까. 맞나요? 이거는 균등이죠, 균등. 원리금 지불액은 균등. 자, 근데 체증식은 이제, 반드시 이게 10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예시를 해 드리려고, 쉬운 숫자로 예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갖다 주는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1억 갚을 때까지. 자, 이게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이렇게 해요. 원리금 지불액이. 근데 이자는 두 번째 계산한 건 늘 똑같아요. 이건 계산 문제로는 안 나와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자는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라면 첫해 이자는 어때요? 첫해 이자는 다 똑같아야 되죠. 여기도 천, 여기도 천. 그렇지 않나요? 첫해 이자는 다 똑같아야 돼요. 어차피 1억을 10%로 1년을 썼으니까. 근데 갖다 주는 돈이 700밖에 안 돼.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 갖다 준다고요. 이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이자 빼고 남는 거 갚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갖다 줘야 이자 빼고 남는 거 이거 갚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자보다도 적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300이에요. -300. 그럼 이 빚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잔금이 1억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더 많아지겠죠? 1억 300에 대한 이자 얼마예요? 1030만 원이에요. 근데 제 두 번째 가져가는 돈이 늘었긴 했지만 아직은 더 적어요. 얼마 모자라요? 그럼 또 빚이 또 늘어요. 1억 430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원리금 지불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이제 이자가 얼마예요? 1043이죠. 1억 430이니까. 여기 10% 43, 1억 20% 1000, 1043. 맞나요? 자, 근데 가져가는 돈은 이제 1100이에요. 더 많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진 않아요. 이제 57만 원이요. 그럼 1억 430에서 57을 이제 빼는 거죠, 이제는. 이때는 이제 빚이 이제 요걸 정점으로 해서 줄어드는 거죠. 얼마예요? 아직은 머리가 살아있네요. 이런 거 뺄 때도 이렇게 한꺼번에 빼려고 하면 어려우면 30을 미리 빼면 되지. 30을 미리 빼면 400에서 27 빼는 게 쉽잖아요. 400에서 27 빼면 373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도 이게 한꺼번에 빼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누어서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이제 괜찮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이제. 이제 이자가 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주는데 가져가는 돈은 더 크게 늘어나니까, 이자는 주는데 가져가는 돈은 더 크게 늘어나니까 점점 격차가 크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비교하는 게 이제 좋아요. 그래프로.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자, 이건 뭘 나타내는가 하면 원리금 지불액이에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1627, 1627 똑같은 거죠. 원리금 지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뭐예요? 체증식.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체감해도 되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원금 균등이죠. 근데 체감은 사실 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원금 균등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일단 용어를 구별해야 되니까. 원금 균등이잖아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지불액은 어떻다고요?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원금 균등이 처음에 은행에 제일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죠. 맞나요? 은행에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원금 균등이에요. 예, 여기 2000 가져가죠. 2000. 2,900 이렇게. 여기는 1,627, 1,607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4년째까지는 얘가 더 많아요. 2,000, 1,900, 1,800, 1,700까지는. 예, 5년째 되어서야 이제 얘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부담이 적죠. 얘는 부담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처음에 은행에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누구라고요? 원금 균등이죠. 그러면 잔금이 제일 적게 남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제일 이제 힘들게 이제 많은 돈을 갖다 줬어요. 돈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어떻게 줄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 수익 제일 적게 갖다 주려면은 뭘로 대출받으면 돼요? 원금 균등으로 대출받으면 돼요. 대신 그만큼 처음에 벅차게 갚아야 돼요. 한동안은. 그죠? 그런 만큼 은행에 이자 덜 갖다 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원금 균등으로 대출받으면 은행에다 이자 제일 적게 갖다 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처음에 한동안은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납입했을 때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방식 해서 원금 균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이 가장 빨리 회수되는 방식 이것도 원금 균등이에요. 납입 기간 전체 기간 동안 납입 총액이 가장 적은 방식은 이것도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어차피 원금은 다 1억씩 빌렸으니까 원금 갖다 주는 거는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건 이자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자를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갖다 주니까 납입 총액이 제일 적을 수밖에 없죠. 이자가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요? 최정식이겠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납입 총액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어렵게 질문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둘 비교할 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비교할 때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더 크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었어요. 비중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비중.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이자는 똑같이 1,000만 원 처음에는. 이자는 1,000만 원 똑같은데 비중은 원리금 지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27 중에 1,000만 원이 이자고 여기는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이자고 이 소리란 말이에요. 비중은 얘가 더 크죠? 예, 이거는 처음에는 얘는 이자가 훨씬 더 많아요. 원금 갚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받을 때는 처음에는 대부분 이자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눠 상환할 때 기간을 10년, 20년 길게 가잖아요. 특히 길게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얼마 못 갚잖아요. 1,000만 원씩 원금 갚아야 5년 갔을 때 반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627, 690 이렇게 해서 5년 가가지고 5,000만 원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5년 가서 5,000만 원 안 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 3분의 2 정도 가야 돼요. 원리금 균등은 약 3분의 2 정도를 가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어떻게 질문을 하든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어렵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최증식 상환의 경우는 처음에 지금 빚이 오히려 늘어나죠. 빚이 늘어나잖아요. 요거를 부의 상환이라 그래. 부의 상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야 빚이 줄죠.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빚이 주는데 부의 상환하면 뭐요? 마이너스 상환. 마이너스 상환. 마이너스 상환하면 빚이 오히려 늘어나죠. 초기에는 빚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이제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말 하면 여기서는 틀리는 거죠. 잔액이 여기서 2년째까지 늘잖아요. 잔액이 늘었다가 줄죠. 근데 얘네들은 잔금이 계속 줄잖아요. 요것도 잔금이 계속 줄죠. 얘는 둘은 이 둘은
지속적으로 잔금이 줄어들어요. 물론 얘는 처음엔 서서히 줄다가 나중에 많이 주는데 얘는 직선으로 줄어요. 근데 얘는 처음에 늘었다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보이죠 지금? 이 표에 다 보일 거예요. 그거를 말로 그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세 가지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재정식이에요. 됐죠?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는 건 여러분이 읽어봐 주세요. 그 331쪽의 기타 상환 방법은 아직 안 봐도 돼요. 됐죠?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계산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지금 최근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최근에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원래는 좀 한 해쯤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출제하지 말라고.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예,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 좀 어렵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이 자주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까지 자주 또 더 언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렇게 숫자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원래 계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저당 유동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저당 유동화는 이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들이 이걸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용어라는 건 간단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거를 속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를 함께 생각을 해야 단기간 내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를 아마 그 처음 보실 거예요, 다들.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다. 이게 주택 저당 잡은 채권이다. 이런 글자가 생략돼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 앞과 사이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에서도 저당 배우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출받을 때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 잡히죠. 이게 담보 중에서도 부동산은 저당, 동산은 질권, 질물, 질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동산은 우리 민법에서는 안 배우니까 관계없는데 아무튼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이 돈을 대출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주택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저당 잡힌 채권 또는 저당 잡은 채권,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 잡은 채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채권자가 되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을 저당 잡힌 채무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저당 잡은 채권이라고 봐야 돼요. 저당 잡은 채권. 이 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현금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금화. 유동화는 현금화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화. 현금화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계속 대출해주다 보면은 계속 돈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0년, 20년 길죠. 원리금이 상환되는 거는 한참 후에나 상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이 고갈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현금화한다, 판다 이 말이에요.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한다. 이게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IMF 때. 근데 그 이유가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오는데도 돈을 줄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대신 뭐는 있어요? 채권은 있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면 바로 예금주들한테 상환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은행이 채권을 팔아도 사줄 만한 누군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못 가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03년인가요?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계속 영구 용역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드는 거죠. 이제는 가능해요. 이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을 한국주택금융 만약 위기 상황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금을 이제 공급을 해서 그런 채권을 사주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줘서 급한 대로 은행들이 현금을 마련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제도예요. 저당 유동화라는 게. 그러니까 IMF를 배경으로 해요. 이 제도는. 다음에 이제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구조를 보면은 그 저당 유동화의 구조는 자 이렇게 이제 원래 여기 차입자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주택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사람들. 그리고 1차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은행이겠죠. 근데 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하잖아요. 자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죠.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은 반대 방향으로 채권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대출을 해준 대신에 이제 현금은 점점 고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거예요. 이제 2차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데 파는 거죠. 그러면은 2차 금융기관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은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원래 이제 채권자 채무자였죠. 채권자 채무자였는데 채권을 팔게 되면 이제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이건 그대로 채무자 있어야죠. 채무자는 그대로 있어야지.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이 친구예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만기가 10년이 안 됐어요. 그럼 만기가 되기 전에는 갚으란 말 못하죠. 그죠? 예, 이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에게 있잖아요. 기한의 이익은. 그 기간 되기 전에는 안 갚아도 돼. 기한이 되기 전에 안 갚아도 돼.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해. 그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어요. 돈 많은 친구가. 그 돈 많은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저 친구한테 내 채권 있잖아. 저거 담보도 잡아놨고 이 채권을 네가 사가라. 채권을 사가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 양도예요. 채권을 양도하면은 내가 채권자가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채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채무자는 누군데? 제가 그 채무자인데.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을 얘가 직접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원리금 상환은 저를 거쳐서 가요. 이 친구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돈은 받아서 주는 거죠. 그럼 얘, 이 친구도 계속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돈은 나한테 주면 돼. 이 관계에서만 이제 채권 채무자만 채권자가 이 채권자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그냥 계속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쪽에 전달만 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전달은 하는데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는 떼고, 수수료는 떼고 넘기는 거죠. 근데 그 수수료 수입이 뭐 별로 안 돼요, 사실은. 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팔 필요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자 수익이 훨씬 크니까. 뭔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자 수익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발생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오는 원리금보다 이쪽으로 전달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럼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여기에서 적용되는 수익률하고 여기서 적용되는 수익률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이쪽으로 넘어갈 때 수익률이 낮겠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 그런 거는 앞으로 뒤에도 또 나타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로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수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 이해 과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2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이 계속 이걸 사주는 거예요. 계속 사주면은 얘네들도 돈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돼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이거 누구 거? 2차 금융기관은 이제 사왔으니까. 채권자가 얘라고 해요. 소유자가 얘라고. 이 채권의 소유자가 채권자예요.
채권의 소유자가 채권자라고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채권? 주택저당 채권이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얘네들도 이제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또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요. 이걸 이 덩치 큰 거를 사줄 만한, 예,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사줄 수는 없어요.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수천억. 예, 그것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수천억이에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금만 50조예요. 자본금만 50조라는 얘기는 운용하는 자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 뭐 얼마 안 돼요, 그거. 왜냐하면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천 몇백조인데, 천 몇백조인데 50조 가지고 뭐 어디다 부채를 하겠어요. 얼마 안 돼. 그 지난번에 그 저기 무슨 안심전환대출 했잖아요.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안심전환대출 할 당시에 20조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20조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안심전환대출 할 때.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안심전환대출 하면은 훨씬 조건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금방 사라지, 일주일 만에 사라져서 다시 또 20조 마련해서 나중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요. 만기 10년짜리, 15년짜리, 이런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패키지라 그래, 패키지. 묶어서 패키지로 만들어도 수천억이에요. 이걸 누가 사주겠어요, 한 사람이? 못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들어요, 증권. 증권은 쪼갤 수 있죠, 덩치를. 우리 주식이나 채권처럼. 쪼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드는데 그 증권의 수익률이 괜찮다면은 증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덩치가 작아졌으니까. 그 증권 사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투자자. 그럼 그 투자자들이 증권을 사게 되면은 그 증권 매입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수익률만 괜찮다면. 됐나요? 물론 딜레마가 있긴 해요. 이쪽으로 올수록 수익률이 점점 어떻게? 낮아지거든. 이쪽으로 올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체로. 예, 그 이 증권 수익률을 만족하려면은 여기가 충분히 높아야 돼요. 예, 충분히 높아야 이쪽으로 이렇게, 예, 이 증권, 예, 살 만한, 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충분히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차입자들이 돈 대출을 잘 안 받으려고 하겠죠. 예,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그 수익률을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률은 낮으면 그만큼 안전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해주면 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 또 돈을 마련해요. 그럼 마련하면 다시 또 채권을 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채권을 사주면 또 돈을 마련하면 또 대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대출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가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팔고 돈 마련해서 대출해주고. 그럼 얘네들은 채권 사주다가 돈이 모자라면 증권 발행해서 돈 마련해서 또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구조인데, 구조. 유동화 구조. 원래부터 있던 이런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뒤에 새로 생긴 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시장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시장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수요자와 공급자. 자, 1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누구예요? 차입자. 자금 공급자는? 1차 금융기관. 2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는 누구예요? 1차 금융기관. 자금 공급자는? 1차적으로는 얘가 공급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는 돈은 누구 주문에서 나온 돈이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넘어온 돈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공급자는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유동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는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유동화,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유동화 시장에서 이쪽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될까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말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유동화 중개기관 이렇게 그냥 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다고요.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1차 시장은 뭐고요? 1차 시장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2차 시장은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라 그래요. 자금이 공급되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럼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채권이 형성된 시장은 1차 시장이에요. 형성된 채권이, 만들어진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 시장. 유동화된다,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자금이 공급된다, 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가 된다, 자금이 공급된다. 자금이 공급된 게 대출이 되는 거는 1차 시장. 대출이 된다는 건 채권이 만들어진 거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반대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1차 시장, 2차 시장이에요. 1차 시장에, 2차 시장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가 누구고, 1차 시장, 시장 참여자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차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1차 시장과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직접 관계가 없어요. 1차 시장하고는. 그럼 2차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2차 시장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니까. 됐나요?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와 있느냐. 1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다예요. 됐죠? 자, 그게 구조의 구조.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효과는 주체별로 보면 돼요. 이 주체.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어요. 1차 금융기관. 은행이죠. 은행, 뭐, 보험회사 이런데. 그 자금을, 공급,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은행들이 이걸 통해서 자금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유동성을 높이는 거죠. 유동성을 높인다는 게 현금을 마련하기가 더 쉽게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런 뒤에 제도가 없어 보세요. 뒤에 제도가 없으면 1차 금융기관은 채권은 갖고 있어도 현금 마련할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뒤에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뭘로 갖고 있더라도 채권으로 갖고 있더라도 유사시에 팔아서 얼마든지 현금 마련하기가 쉬워졌잖아요. 그게 뭘 높인 거라고요? 유동성을 높인 거예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유동성을 높였다는 얘기는 현금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더 쉬워졌죠. 그러면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올라가겠죠. 자기 집을 마련하기가 더 쉬워져. 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자,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은 뭐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증권은 과거에는 없던 종류의 증권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증권이 없었어요.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만드는 증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과거에 증권 하면은 국채 외에는 보통 회사채 같은 게 만기가 5년이 다예요, 거의. 5년 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10년 넘는 것도 있어요. 이 채권 집합이 만기가 10년, 20년 길 거 아니에요, 주택 저당 채권이. 만기가 기니까 이것도 만기가 긴 증권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면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증권 사는 사람들, 우리 포트폴리오 앞에서 공부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요.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비체계도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효과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의 효과는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주체별로 하나씩 하나씩. 가장 큰 특징적인 거니까. 됐나요? 자, 이거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하고요. 효과까지 했고요. 이제 증권을 해야 돼요. 이 증권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효과까지 했어요. 자,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343쪽에 저당 유동화의 개념 해서요. 기억을 보십시오.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표현이 좀 어려운 게 나와 있죠. 용어가 신용창조라고 돼 있죠. 그 신용창조는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 1차 금융기관이 100억을 갖고 처음에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억씩 대출해 주면은 100명한테 대출해 주면 더 이상 대출해 줄 수가 없죠.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한참 걸려요. 근데 뒤에 구조가 없을 때는 더 이상을 못 해주겠지만 뒤에 구조가 있다면 채권을 다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을 팔아서 다시 돈 마련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처음 출발은 얼마로 시작했지만 100억으로 시작했지만 수백억의 자금 운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없었을 때라면은 돈이 훨씬 더 많았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요거를 이제 신용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졸고 있죠? 그죠? 아니 표정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조용할 때가 있고요. 반은 감긴 듯한 그런 표정으로 조용할 때가 있거든. 지금 제가 한 3, 4분 전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수업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저 사람을 언제 깨워야 되나. 설명은 해야 되겠고 바쁘기는 하고 솔직히 좀 기레기 조금 다 했잖아요. 자, 뒤로 이제 더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그렇고요. 그 현금 하는 건데 그 이제 나머지 일단 그 저당 유동화의 전제 요 개념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이제 저당 유동화의 구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1차 저당 시장 있죠. 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정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는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다시 말해 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일반 수요자와 새로이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게 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하고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며, 보유하기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자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한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유동화를 하는 거죠.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가 되며 2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2차 저당 시장 있죠. 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 디귿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3번에 저당 유동화의 효과죠. 요거 지금 1, 2, 3, 4가 어떻게 됐어요? 1번은 주택 수요자, 여기, 얘네들 입장이죠. 여기는 뭐예요? 자가주택 소유 기회 증가하는 거. 기억의 맨 끝에 있죠. 기억의 맨 끝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 그다음에 1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의 맨 끝에 그 저 첫 번째 문장 끝에, 그죠? 그다음에 니은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345쪽 맨에 니은. 거기 BIS 비율 이런 말 있죠. 이건 일단은 지금은 패스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증권 투자자 있죠. 증권 투자자 기억에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4번에 어떤 효과도 있어요. 국가 정책적 효과도 있죠. 4번에 국가 정책적 효과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생각하기 쉬운 이제 주체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그나마 좀 난이도가 덜 높아요. 여기까지가 저당 유동의 증권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고민한 만큼 예전에 정말로 정말로 이것 때문에 좀 머리 아파서 정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요. 새로운 제도인데 번역한 책도 뭔가가 지금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잠깐 소개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이게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돈이 없어서죠. 얘가 돈이 없어서.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우리 일반 가정집 가게에서 돈을 마련하는 거하고 이 금융기관이 돈을 마련하는 게 본질적으로 같아요. 방법이. 지금 요 주택저당채권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2차 금융기관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잖아요. 얘가 채무자고 얘는 중간에 빠졌죠. 이 2차 금융기관의 자산입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돈이 아닌 자산이죠. 돈이 아닌 자산을 근거로 뭘 마련하려는 거예요. 돈 마련하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돼. 몸값 1억을 내놔야 돼. 이런 돈을 급히 마련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이 뭐가 있어요? 집도 있고 주택 말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뭐 금괴도 있을 거고 뭐 비코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각종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을 마련해야 돼. 빨리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예? 예, 금매 파는 거. 팔아서 마련하는 방법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금융기관도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요거를 파는 방법 두 가지예요. 대신 덩치가 크다는 것밖에 없어요. 덩치가 크니까 팔더라도 한 사람한테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증권 쪽에서 여러 사람한테 공동으로 파는 거죠. 당신들이 이걸 공동으로 사주세요, 이거예요. 됐나요? 한 사람이 못 사니까 쪽에서 공동으로 사주세요. 형편되는 대로 예를 들자면 100장의 증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나 한 장만 살란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1%만 사는 거죠. 누구는 석장 사면 여기를 3%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팔았는데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증서를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채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세요. 채권자는 수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는 맞나요? 채무자는 채권을 팔았지. 아까처럼 팔았으니까. 아까처럼 팔았잖아요, 이게. 이거 채권 팔았죠? 그때는 채무자가 누구? 여기. 채권자는 여기. 됐나요? 근데 중간에서 관리는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원리금을 넘겨요. 원리금을 넘기면은 여기서 수수료 조금 떼고 넘기겠죠? 자, 이거 원리금 넘어오면 얘도 어떡한대요? 수수료 떼고 넘겨주면 되지. 근데 넘겨줄 때 누구는 1% 갖고 있고 누구는 3% 갖고 있으니까 1%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받은 돈에 1% 갖다 주고 넘겨줘야 될 돈에 1% 갖다 주고 누구는 3%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3% 갖다 주고 이런 제 관리는 얘가 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이런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증서를
그 증권 중에서도 MPTS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패스 스루라 그래요. PT, 패스 스루. 왜냐? 패스, 패스,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얘네들은 심부름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수수료만 떼고. 맞나요? 자, 이런 경우에 얘네들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넘어오겠죠? 안 넘어오면 얘도 전달할 돈이 없잖아요. 얘도 전달할 돈이 없겠죠. 그럼 그 위험 부담을 누가 해야 돼요? 투자자도 해야죠. 왜? 이걸 다 사버렸으니까. 사버린 만큼 소유권도 갖고 있고 모든 권리도 갖고 있는 만큼 위험 부담도 여기서 다 해야 되는 투자자들도, 투자자들이. 얘네들이 갑자기 중간에 조기 상환을 해버렸어요.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은 한꺼번에 넘겨주면 되지, 얘는. 얘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한꺼번에 넘은 돈을 스스로 떼고 또 1%는 누구한테 주고 3%는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기 상환하면 얘네들도 그냥 다 그냥 패스패스해서 넘겨주면 돼. 돈 안 넘으면 안 넘겨주면 돼. 그러면 중간에 얘네들은 위험부담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다 위험부담해야 돼. 왜? 다 팔았으니까. 팔았으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담보로 제공할 뿐이고 돈을 빌려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자산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 이 자산 믿고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요걸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공동으로 빌려주세요. 공동으로 담보 제공해요. 여러분들한테 공동으로 담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형편되는 대로 빌려주세요. 누구는 뭐 100만 원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증권 사주시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만큼 증권 사주시고 증권을 산다는 얘기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 증권이 뭔가 하면 차용증서예요. 내가 돈 빌렸다는 차용증서 써드릴 테니까 그 증권에 뭐가 다 적혀 있겠어요? 이자율이 다 적혀 있겠죠. 만기하고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편되는 대로 네, 빌려만 주세요. 그럼 만기 때까지 네, 갚아드릴게요. 만약에 혹시 내가 못 갚으면 요거 처분하세요. 담보로 드릴 테니까. 내가 함부로 안 하도록 이렇게 따로 관리를 맡길 테니까 그거 믿고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저한테 채권자가 되는 거죠. 저는 뭐를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걸 담보로 제공했죠. 그러면서 돈을 빌렸죠.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지. 판 게 아니고 돈을 빌렸으니까. 그럼 자, 여기 채권 채무 관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에요. 안 팔았고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니까. 맞죠? 그럼 이때는 채권 채무가 여기 있는 채권 채무와 여기 있는 채권 채무 두 가지예요. 그죠? 저는 누구한테는 채권자지만 차입자한테는 채권자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돈을 안 갚으면은 여기서는 안 넘어오겠죠. 얘는 중간에 심부름만 하는 거니까 돈이 안 넘어와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 돈이 안 넘어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투자자들 찾아가서 쟤네들이 돈 안 주니까 여러분도 받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별개. 이 채권 채무 관계와 이 채권 채무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한꺼번에 넘어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한꺼번에 우리 다 하고 끝낼까요? 안 된다고요. 여기는 조기 상환을 해도 나는 조기 상환을 못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누가 앞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창민은 대신 권리도 다 갖고 있는 거죠. 권리도 갖고 위험 부담도 앞에서 다 해줘요. 그러면은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안전하면 수익률은 어떻게? 수익률은 낮아요. 이게 다 패스패스에 넘어가 버리는 거는 수익률이 높아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린 요거는 채권 채무가 새로 생겼죠. 이건 이제 채권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채권 채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주는 증서를 MBB라고 부를 거예요. MBB. 지금 두 가지만 할 거, 오늘.
자, 요 소개를 했거든요. 좀 쉬고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채권 집합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 하나는 그걸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 됐죠? 네, 좀 쉬겠습니다.